투자하면 최신 이슈들이 지식으로 쌓이는 생활 밀착형 과학 매거진 사이언스톡의 유시안입니다. 이번 주도 알듯 말듯한 최신 정보들을 저희가 알기 쉽게 정리했거든요. 7위부터 만나보시죠. 7위, 암 고친다 환자 올린 소금물 환장? 황당한 감원 이설로 불법 의료시술을 하던 일당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어느 정도냐? 항문에 소금물을 넣으면 암도 고친다고 했답니다. 과연 이 말 믿을 수 있을까요? 중년 여성이 한 남성을 눕히고 바지를 벗으라고 합니다. 남자의 중요 부위를 보자기로 가리고 항문에 물을 뿌리는데요. 항문이 빡빡하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가요. 그럴 때는 요가지 총을 한번 싹 쏴주면, 항문에다 쏴주면 쏙 들어가요. 물통에 담긴 소금물로 관장을 하면 불치병을 고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처럼 황당한 치료는 한동안 계속됐는데요. 과연 검증된 치료법일까요? 연구에서 전부 다 이렇게 제작을 하고 해서 만드는 거예요. 다 이렇게 내가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예요. 최근 6년 동안 확인된 피해자만 7천 명. 피해액은 4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소금물 관장 불법 시술을 한 장본인은 목사 부부였습니다. 오늘 블루베리 주스를 똥 잘 싸신 분들만 한해서 반장씩 드리겠다. 조 씨 부부는 치유 캠프를 명목으로 환자들을 유인해 불법 의료 행위를 해오다 덜미를 잡혔는데요. 경찰은 부부를 체포하고 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진짜 효능 있다고 생각하세요? 효능이요? 안타깝게도 불법 치료를 받은 피해자 중 일부는 이미 숨진 것으로 조사됐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들의 희망을 이용한 황당한 불법 치료. 결국 법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6위, 대형마트에 빗나간 상술. 지난 2011년부터 고객들을 상대로 경품 행사를 진행해온 한 대형마트. 값비싼 보석과 고급 승용차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고객 수백만 명이 의심 없이 응모권을 써냈는데요. 이렇게 모은 개인 정보를 한 건에 2,000원씩 712만 건을 7개 보험사에 팔아 148억 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 주체가 내가 여기 경품에 응하면 어떤 기대, 경품에 추첨돼서 할 기대가 있는데 상대방은 그거보다는 이거를 팔아서 제 보험사를 따라서 팔 생각이었단 말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사 회원 개인정보까지 팔아넘겼는데요. 팔라는 물건은 안 팔고 총 2,400만 명의 고객 정보 장사를 한 겁니다. 갑질 논란부터 경품 행사 조작 사건, 온라인몰 짝퉁 나이키 환불 거부 사건까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한 대형마트의 진실. 쏟아지는 비난에 대형마트 측은 사과문을 게시했지만 분노한 소비자들은 착한 기업은커녕 악덕 기업이다, 일벌 100개 곰보기로 삼아야 한다 등 집단 소송과 설 대목을 앞두고 불매운동을 진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100% 충전된 스마트폰, 계속 충전기에 꽂아둬도 될까 말까? 혹시 배터리의 수명을 늘리는 방법은 없을까? 최근 배터리에 관한 속설과 궁금증을 한 방에 해결해 주는 책이 나와서 화제입니다. 5위, 휴대폰 배터리 수명 늘리는 법. 한국전기연구원이 배터리에 대한 정보와 올바른 사용법을 정리한 배터리 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 모르면 손해, 알면 약이 되는 배터리 100% 활용법 알아볼까요? 휴대폰 배터리는 완전히 방전한 다음 충전하는 것이 좋다? 정답은 NO입니다. 스마트폰에 많이 사용되는 리튬 이온 전지는 오히려 완전 방전되기 전에 충전해야 오래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완전 방전되지 않도록 계속 충전해주는 것이 배터리 수명을 늘리는 비결이라네요. 방전된 배터리 따뜻하게 덮이면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정답은 YES! 배터리의 온도를 높여주면 내부에 잠재적으로 남아있는 에너지를 잠시나마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꺼진 휴대폰도 다시 보자! 유용한 정보 꼭 활용해보세요. 4위, 포토샵으로 학력 세타? 경찰이 인천 구월동 이모 씨의 집을 압수수색합니다. 그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광고를 올려 서류 위조를 해오다 적발됐는데요. 인터넷에서 포토샵 배우는 사이트가 블로그에 다 게시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10분 정도만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서류 위조에 사용된 도구는 컴퓨터 한 대와 사진 편집 프로그램뿐. 위조 작업에 걸리는 시간은 단 이틀. 이렇게 이모 씨는 지난 1년 동안 2,50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의뢰인들이 특히 많이 주문한 것은 성적 증명서와 졸업 증명서였는데요. 이런 학력 세탁을 통해 20대 여성은 대기업 계열사에 합격했고 배우자가 없는 것처럼 가족관계 증명서를 위조한 의뢰인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구속하고 의뢰인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등록제, 내장형 칩 부작용 논란. 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반려견 몸속에 마이크로칩을 심는 내장형 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인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바로 안전성 문제입니다. 한번 과학적으로 살펴볼까요? 내장형 칩이 반려동물의 종양을 발생시킨다? 인터넷 카더라 통신을 통해 심심찮게 떠도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자신을 반려견 주인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내장형 칩을 하고 나서 피부염이 올라왔다. 7살 시추에게 내장형 칩을 삽입했다. 탁구공만한 종양이 발생해 결국 칩을 제거했다 등의 사례를 올려 논란이 됐습니다. 2007년 미국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06년 내장형 칩 삽입이 악성 종양을 일으켰다는 연구 결과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유기동물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고 개와 고양이를 통한 실험에선 종양이 발생되지 않아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시작된 반려견 등록제. 현재 이에 등록한 87만여 마리 중 47%가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부착한 상태인데요. 시작부터 논란에 휩싸인 내장형 동물 등록제. 그 득과 실을 잘 따져 시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2위, 빅뱅 연구 원점부터 다시 시작. 지난해 하버스 연구팀이 138억 년 전 일어난 우주의 시초인 빅뱅의 증거를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1세기 가장 중요한 발견이라는 찬사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 발견은 1년도 되지 않아 연구진의 발표 착오로 밝혀졌습니다. 유럽 연구진은 미국이 발견한 중력파 파장이 사실 우주 먼지로 나타난 잡음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미국과 유럽이 공동 검증에 나서 당시 데이터 해석의 오류를 발견해냈습니다. 우주의 시초 빅뱅. 아쉽게도 그 흔적은 다시 미궁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금주의 1위는 세상을 바꿀 IT 혁신기술 1위. 지난주 아주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네스코가 세상을 바꿀 10대 IT 혁신 기술을 발표했는데요. 놀랍게도 우리나라 카이스트 연구진이 개발한 웨어러블 열 전소자가 1위로 선정됐습니다. 유네스코는 2008년부터 인류 삶에 큰 영향을 줄 새로운 IT 기술 10개를 선정하는 넷 익스플로 어워드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번에는 1위의 영광을 우리나라가 차지했습니다. 카이스트의 조병진 교수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그랑프리 수상자로 선정된 겁니다. 한국 과학자가 그랑프리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세상을 바꿀 IT 혁신 기술 1위에 빛나는 웨어러블 발전 소자. 과연 어떤 기술일까요? 입거나 피부에 붙이기만 하면 전기가 나옵니다. 유리섬유 위에 열 전소자를 붙여 체온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건데요. 얇고 가벼워서 착용하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기가 생산하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지만 머지않아 스마트폰 충전도 가능할 거라고 하니 정말 놀랍습니다. 카이스트 조병진 교수 연구팀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랑스럽습니다. 세계를 바꿀 IT 10대 기술, 이 기술의 발전이 어디까지 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1위를 빛낸 뉴스처럼 늘 즐거운 소식만 전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0분만 투자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이언스톡.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최신 소식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